이제 257페이지입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고자 중에서 줄곧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다음 도시개발계 체크요.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를 지정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땅끼리 바꾸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나 조합, 그 말은 주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소유자나 조합의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1번 국가지자체, 대리인이 정하는 공공기관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가 만든 공사, 터리트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암기하지 말고 국가가 만든 공사가 공공기관, 3번은 정부출연기관, 4번은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든 공사, 2번하고 3번은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구역 지정 제한할 수가 있고, 4번은 국장한테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였고, 공공시행자 누군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민간시행자는 5번 토지소유자가 있고, 6번이 조합인데, 도시개발 조합. 6번이 조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토지소유자, 걸어 건너뛰고,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설립한 조합인데, 그 뒤에 가로 체크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는 뜻입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더 읽으면 시간 낭비니까 나머지는 아예 보지 말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죠. 토지 소유자는 공공의 민간이요? 민간이다.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공공, 민간 그거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밑에 큰 글자 2번 환지 방식 원칙 아까 읽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예외는 X. 259페이지 맨 밑에 3번 시행자 변경은 그건 시간 있는 분들만 하시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260페이지 4번 X, 5번도 X, 6번도 X고 넘어갑시다. 262페이지 7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1번 조합 설립 인가권자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명 이상, 세 번째 지정권자인 겁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여기 섞지 말고, 토지 소유자만 5명, 7명 물어보니까 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냐, 시군구 인가냐 물어보니까 지정권자 인가다.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지정권자 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규제사항인데,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설립한 조합,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정관에는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있다고 할래요? 없다고 할래요? 정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출제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냈다고? 보고 냈으니까 100% 있다. 보지 말고 있답니다. 있다. 자, 3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물하고 세련행, 변경 인가받습니다. 변경 인가받는데 단 경미한 변경 그러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항상 뒤에 그 말이 본다.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아니면 경미한 변경 신고한다. 경미는 5월달에 하겠는데 여기 1번 경미는 출제가 잘 돼요. 1번 경미는 주된 사무소 소대지 변경 신고한다. 그런 시험에 잘 나온다고. 2번은 공고 방법 변경은 나온 적이 없고, 눈치를 풀 수 있지만 원체 잘 나오니까 안 오면 좋겠고, 4번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올 때 면적은 항상 얼마라고요? 3분의 2. 총수는 얼마? 총수는 2분의 1. 포인트는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이상 동의 받는다. 그러면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동의자 산정 방법 앞전 했던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인지 포함 제외? 국공인지 포함. 두 번째,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 한 명. 집합 건물로서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한 명.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람 건걸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람 건걸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자는 추가 산입하지 마라 그랬고, 자, 동의받을 때는 사유 토지 동의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 받고, 거기까지는 똑같은 게, 거기까지 똑같고, 3번부터. 3번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 밑에 3번, 4번 필요가 없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3번 했네. 자, 2번 보면,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좌우지가 뭐뭐 전에는 항상 처리할 수 있음. 인가 신청 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자는 동의할 수 있어 제외하고. 3번도 이해해야 돼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내가 토지를 샀어요. 나도 자동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출제되니까 좀 기억하시고. 자, 2번 조합 설립 등기인데, 조합은 첫 번째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 민법상 그러지 말고 써놔야 돼요. 공법상 영리 비영리 비영리 사단 법인 재단 법이니까 사단 법인. 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에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에 체크합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것도 잘 나와요. 인가받은 성립이냐 등기하면 성립하냐면 등기하면 성립한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재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며칠 내 등기하냐 무시하고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거 잡아놓고. 민법 중요.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얘가 영리라고 비영리라고 비영리. 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상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 얘가 비영리니까 민법, 민법.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중요.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그거 아주 잘 나와요. 도시개발 조합이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웬만한 거 시험에 다 내요, 다 내. 계속 반복되니까.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그러지 말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 다만, 그 뒤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그 밑에 박스가 중요해, 박스. 박스에 3명 있어요, 3명. 박스를 3개 나눈다고. 첫 번째,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음. 첫 번째,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음. 두 번째, 집합 건물로서 공유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음. 세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람 건걸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음. 딱세 가지를 걸러내라고. 첫 번째, 공유 토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있다. 두 번째, 집합 건물에서 공동 소유인데 그러면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한 공람 건후 집합 건물이 분할돼가지고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걔는 소유자는 맞지만, 조합원은 맞지만,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다른 데는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하고 주택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없는 그 말을 안 쓰는데, 도시개발법은 자꾸 물어봐요. 의결권이 있는, 없는. 걔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이. 조합이 사업에서 이익 나오면 누가 갖는 거예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조합원들이 배분해 갖는 거고, 모든 비용은 조합이 배분해 내는 거고, 조합이 사업한다.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낸다? 조합이 낸다. 얼마씩 낸다? 조합의 운영에 대한 모든 건 어디에 있으니까?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이 정해진 바에 따라가지고 조합원은 경비 납부 의무가 있고,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 스스로 왕따시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읽어보시고. 따시키지 말아요. 266페이지 조합의 임원인데,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 임원은 체크합시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안 돼요. 또 체크합시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위는 안 돼요. 임원 선출은 총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겸직금지. 임원은
여기서 우리 도시개발조합에 임원하고 있으면 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떠안만 돼요. 그러니까 감투는 하나만 써요. 감투는 하나만. 내가 만약에 이사하고 있다면 이사만 해야 돼. 내가 조합 정도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직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하고 또 다른 동네 가서 현재 여기서 임원하고 있으면서 옆에 동네 가서 또 다른 도시개발조합에 임원 직원 해서는 안 된다. 비리방지. 그것도 잘 나오고. 4번 임원의 직무. 1번, 2번, 3번 상식이지만 그런 것도 나와요.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사는 뭐 하고, 감사는 뭐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위는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업무를 나눠서 본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와 회계 가능성을 감사한다. 이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와 회계 가능성을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고. 그건 감사가 해야지. 감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한다. 그건 이사가 해야지. 유치하지만 그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고. 4번이 특히 잘 나오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할 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할 때 감사가 대표예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할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얘도 잘 나오고. 다음에 해당 조합에서 갑시다. 임원이 될수 없다. 임원이 될수 없다.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조합원이 될수 없다. 조합원이 될수 없다.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될수 없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 한해 해당하면 체크해요. 다음 날 자격상실. 해당 된 날이냐, 다음 날이냐. 다음 날 잘린다. 다음 날 잘린다. 다음 날 기억하시고. 첫 번째, 금치단자, 한전치단자,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몇 년이 지나지 않냐는 자? 2년. 이러고 딱 말하면 번화만 밑줄 짝거요. 그냥 밑줄 걸 말한 적이 없는데. 공법에서는 이런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2년이 차라리 안 보이게 2년을 가려놓은 게 차라리 도움이 돼요. 2년 암기하면 안 된다고. 공법에서는 이거 분석해가지고 문제 내질 않아요. 다음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런 문제 안 내요. 근데 그 문제 어디 가면 나오냐 하면 중개사법이 나와요. 중개사법이 2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3년. 괜히 알고 있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2년 안 보이게 싹 가리라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개사법은 몇 년이라고? 3년이라고. 공법에서 문제 내면 뭐라 하냐? 파산 선고받은 자서 복권되지 않냐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조합원이 될수 없다. 이것만 물어보지. 뭐가 될수 없다? 임원이 될수 없다.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맨날 앞에서 강조해줘. 시험장 가서.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오! 처음 딱 보고 그 다음날 생각해봤더니, 어라, 어제는 분명히 뭐가 될수 없다는데, 임원이 될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조합원이 될수 없다 나왔어요. 열받아요. 시험 다시 봅시다. 1년 뒤에 다시 봐, 1년 뒤에.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눈에 씌인다고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니까 결격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없는 애 써가지고 절대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있는 애 써놓고, 임원이 될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수 없다냐? 임원이 될수 없다. 결격 사유를 적지 말고 임원이 될수 없다. 그걸 잡으라고요. 총회하고 돼 있는데 총회에서 의결사 쓰고 맞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 완료하지 말고. 돼 있는데 대위원회 1번, 또 1번부터 중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 어쩐다고? 둘수 있다.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위원회 둘수 있다. 임의적인데, 다음 주에는 도정법은 그냥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 살짝 바뀌어. 개발법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둘수 있다고. 도정법은, 그건 전부 다 의결권이 있어, 얘들. 전부 다 있으니까. 그냥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치사하게 둘수 있다, 두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암기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했냐? 개인 점수다. 개인 점수. 이리 가지, 이리. 잘못 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점수다.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개인 점수. 암기하시고.
노트 보면 노트 28페이지, 노트 28페이지, 28페이지 맨 밑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3번에 기억이 하나 틀렸죠? 의결권 갖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100명을 갖다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건 암기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가가지고 이제, 자, 책 267페이지, 2번 대의원 구성 중요하지 않고, 3번 총회 권한대회인데,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가 왜 만듭니까? 총회 권한을 대행하려고. 자, 조합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총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줘야, 어떻게 한다고 결정을 해줘야, 이 내용 가지고 조합이 추진하는데, 우리는 총회 하자 그러면, 신기하게 여러분도 총회 해보세요. 항상 임원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무슨 일 하든 간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주거락 뛰어다니고 밑에 있는 조합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냐 완전 무관심. 항상 모든 일 하게 되면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들만 주거락 뛰어다니고 지금 선거니까 대선 주자들은 주거락 뛰는데 국민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조합이 뭔가 일을 하려면 총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나와가지고 조합원이 모여서 총회해야 되는데 총회할 테니까 모이세요. 그냥 모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총회할 테니까 조합원 모이세요. 100이면 100번 다 안 돼요. 총회가 무사인데요. 인원이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참석하면 뭐 없음? 뭐라 써놨어요? 꽝 없음. 뽑기 했을 때 꽝 없음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냐? 참석하면은 맨손으로 안 보낼 테니까 선물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옵니까? 그래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어쩌자고? 총회 권한을 대행합시다. 대행하기 위해서 뭐 만든다고? 대의원회. 대의원회 뭐 한다고? 총회 권한을 뭐 한다? 대행한다.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딴짓 하지 말고 잘 들어요. 대의원회가 어쩐다고?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이거 전부 다 어쩐다고? 대행한다는 것은 대신 결정한다. 대의원회는 원칙을 알고 예외 아래야 암기할 문제 풀어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뭐 한다고? 대행하는데 딱 그 중에 5개만 딱 뽑아가지고 5개는 어쩐다?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대행할 수 없다. 개발법은 딸랑 5개니까 암기하지만 도정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행할 수 없는 거 찾아라.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원칙과 예외를 자르라고. 대의원회를 왜 만들었다고? 총회 권한을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총회 의결상을 뭐 하려고? 대신 의견하려고. 단 이거는 어쩐다? 할 수 없다. 하나쯤은 툭 던져놓고 자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사항 중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없다 가지고 내지 있다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칙과 예외니까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개발법은 딸랑 5개니까 암기하고 도정법은 암기 못해요. 그때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얘기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총회 권한대행에서 대위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 1호 암기하지 뭡니까? 정관 변경 2호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 다음에 6호 환지계획 작성 그리고 9호 임원 선출 10호 합병 해산은 대행할 수 없다. 첫 글자 따가지고 어떻게 암기했는가? 깨, 임, 환, 정, 해. 어른 이걸로 갑니다. 깨, 임, 환, 정, 해. 깨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 임원 선출, 환, 환지계 작성, 정, 정관 변경, 해, 합병, 해산. 반복해서 암기해야 돼요. 지문 하나 나오면, 나중에 기출문 지문 하나 나오면 100% 여기 있는 거 던져놓고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 안 해도 문제 다 풀어요. 방법을 하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툭 던져놓고 대응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하고 없다요. 없는 것을 물어보니까 있는 것을 안 물어보니까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암기해야지. 암기 딱 하고 깨, 임, 환, 정해 별것도 아니잖아요. 깨, 임, 환, 정해 암기 딱 시험장 갔더니 이사 선임 그러니까 못 찾더라고. 이사 선임 이러고 나오니까 이사 선임 어디 있어요? 깨, 임, 환, 정, 해. 첫 문제가 이사 선임 이러니까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이사가 뭐라고? 임원이라고, 임원. 임원 선출 갔다가 이사 사임 몰라요. 신기하게 우리는 시험 끝나면 그 다음날은 알아요. 볼 당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임원 선출 가겠다 빨리 말을 바꿔야지 뭐라고. 조합장, 이사, 감사 말을 바꿔놔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기면 268페이지 조합의 경비 부담인데 보지 말고 상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조합이 사업할 때 들어가는 돈은 모두 누가 낸다? 조합원이. 얼마씩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관에 나오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납부 의무가 있고 제때 안 내면은 조합이 사업을 못해요. 사업을 제때 안 내면 어찌 해야 돼요? 연체를 추구하고 그나마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징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강제징수는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어디가 행정청이라고? 국가, 지자체. 조합은 강제징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징수 위탁을 해야 돼요. 특도, 시군구. 개발법은 신기하게도 누가 없다고? 특별자치시가 없다고. 정상적이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해야 되는데 개발법은 특자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특도, 시군구한테 징수 위탁하고 받아주면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수수료 몇 프로? 4%. 상식으로 밀어야 돼. 상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뭐라고 읽으라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쓰기는 실시계획이라 쓰고 우리가 읽을 때는 사업계획서.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사업계획서 누가 만듭니까? 당연히 시행자지. 그러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 만든다? 사업계획 만든다? 당연하지.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만들어주면 개발계획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는 실시계획 만들고 당연하고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포함된다. 그것은 중요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가 포함된다. 개발계획에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그래서 삼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삼실 두 개. 삼실 실시계획 3년 그 말이 나와요. 2번 인가권자. 좌우지간 개발법서는 누구 물어보면 일단은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 물어보면 시장군수. 그렇게 해야 문제를 맞춰요. 개발법은 지정권자. 도정법은 시장군수. 그러면 이제 개발법 끝까지 공부하면 지정권자 아닌 애가 두 명 있어 두 명 거기만 잡아내면 된다고. 일단 개발법은 지정권자 밀어놓고 아닌 애를 빼라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누구인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니까? 당연히 지정권자고. 2번이 잘 나와요. 2번. 2번이 답으로 잘 나와요.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하고 인가할 때는 누구 의견?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가 실시계 작성 인가할 때는 시, 군, 구 의견. 이거 답으로 잘 나와요. 국장이 실시계 작성 인가할 때 시, 군, 구 의견 든다? 틀렸다. 시, 도, 대도시다. 시, 도지사는 시, 군, 구 의견 든다. 그게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라.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하고 시도.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 부분이 아주 잘 나와요. 이쪽하고 그런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잘 나와요. 국장이 실시계를 작성하다가 국장이 시행하면 자기가 작성하겠지. 자기가 시행권자가 아니면 인가하겠지. 그러니까 국장이 작성이나 인가할 때 시도, 대도지 의견 듣고 시도의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되고 3번 준용. 인가받은 실시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어쩐다? 변경, 인가, 폐지, 인가 받아야 돼요. 단 경미한 변경 그럽니다. 경미가 잘 나온다고. 5월 달에 한 방에 잡죠. 한 방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경미는 끝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실시계획에는 이러이러한 서류 첨부한다. 그럼 어쩐다? 예, 의심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는 의심하지 않는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니까. 이런 서류 명시 첨부한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100%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그렇게 말고. 실시계 고시인데 1번 고시. 그리고 끝내야 돼요. 실시계 인가했으면 뭐 한다? 고시한다. 읽으면 시간 낭비야. 인가했으면 고시하고. 2번, 이제 2번이 중요하죠. 2번, 1번. 실시계획 고시하면 고시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체크합시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경우 거기서부터 읽지 말아요. 거기서부터 안 나, 읽지 말고. 자,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만듭니다. 도시 개발 구역.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거예요.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만들어주면 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누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야죠.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랬을 때 무슨 효과가 생기냐 이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의 내용은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에서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이 있다. 뭐가요? 지구단위 계획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들었고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이니까 도로 배치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학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실시계획 안에는 도로 배치에 관한 거, 학교에 관한 거, 공원에 관한 거, 주차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한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해더라. 그러면 무슨 효과 생기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에 있어요? 5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고 도로니 학교니 공원이 주차장이니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요? 3번.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실시계 인가 고시하고 또 이거 결정하고 이거 결정 이거 결정 이거 결정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 고시하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그냥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이 어쩐다? 결정고시 된다.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어지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28페이지 맨 밑에 박스, 노트 28맨 밑에 박스에다가 잘 나와서 써놨으니까 그 문구 잊어먹으면 안 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 수립, 같은 말이니까.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었다, 작성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 결정고시. 첫 문제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을 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가 됐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이러지 말라고. 실시계획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된 것을 본다. 그 지문 기억해요. 그 지문은 국토계획법 가서도 잘 나와요. 그리고 딱 넘겨보게 되면 272페이지 동그라미 2번 X고 4번 관련 인허가 등에 의전돼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받은 걸 본다. 그러면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야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도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그래야지.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제 모두 한 걸로 본다. 왜 그러느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도로를 점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사도개설허가 신청서, 농지점용허가 신청서 모든 신청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고 인가권자가 인가하려고 했을 때 뭐가 있더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그럼 어쩐다고? 도로점용 기관 가서 협의하고 사도개설허가 신청서 있으면 그쪽 기관하고 협의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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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인가를 해주니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서 받을 각종 인허가 등은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274페이지 4, 5, 6, 7 한번에 끝났고 밑에 5번 공사 감리는 X고 안 나오니까 X. 276페이지 가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어디 가고 있는 게 이리 갔어요? 시행 방식.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자, 그럼 첫 번째 시행 방식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은 그런 지문이 나와요. 지문 5개 채워야 되니까. 시행자가 구역 안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할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세 가지 방식이 따라야지.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다. 라는 거안 놓고.
그러면 이제 어쩔 때는 수용사인가, 어쩔 때는 환지고, 어쩔 때는 혼용이냐. 혼용부터 갑시다. 혼용부터. 혼용. 더지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에 해당하면 혼용인데, 혼용 방식은 1번 분할 혼용, 2번 미분할 혼용, 짠 해가지고 수용 사용 환지. 여기도 수용 사용 환지인데, 이러면 분할 혼용이고, 이러면 미분할 혼용이고. 혼용 방식이면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이한다?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이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포인트는 할수 있다. 써놔요. 그런 말 없으니까. 혼용 방식이면 분할 혼용, 미분 혼용. 할수 있다지, 하이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수 있다지. 하이한다는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분할이니 미분할 내용 읽어보지 말고, 나누면 분할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 거 읽어보지 말고. 그러면 밑에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 그게 나와야 지문 다섯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문 다섯 개 채우러 나오니까 읽어본 기억만 남기죠.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각 사업체에 부담하는 기반인재 설치비용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실측에 반영한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분할 혼용입니다. 수용 사용 환지.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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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도로. 여기까지 딱 해서 이쪽은 뭐라고? 수용 사용 이쪽은 환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수용 사용일 때 도로 설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냐? 누가 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이면 비용 부담 누가 하냐?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됐다고. 비용 공사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문제가 누구냐? 여기는 당연히 누가? 시행자가 자기 쪽이니까.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분명히 구분 안 하면 얕게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 전가시킨다는 얘기요. 분명히 구분해서 이쪽 비용은 너, 이쪽 비용은 너. 구분해서 실측에 반영해라. 함정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그게 있어야 지문 다섯 개가 된다고. 그래서 그 지문이 나오니까 알아만 놓고. 그러면 2번 수용 사용 방식. 계획적 체계적인 토지개발 등 주권합시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면 환지 방식이면 원래 소유자한테 땅을 돌려주잖아요. 원래 소유자한테 땅 돌려줘 버리면 어떻게 집단적인 택지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려면 뭘 한다? 싹 뺏어와야 된다. 수용 방식이 맞다. 환지 방식이면 환지 방식. 땅끼리 나누는 게 환지고, 특히 환지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는 환지를 해야 되니까. 환지란. 자, 여기가 지금 공사하기 전입니다. 전. 공사하기 전에 땅 모양새가 이래서 이럽시다. 땅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 토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토지로서 쓰기 좋아요? 나쁘요? 나쁘죠. 그러면 토지를 쓰기 좋게 만듭시다. 효용을 증진시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쓸모 있는 땅을 만들어 줘봐. 그때는 잡시다. 싹 더하고. 싹 더했다. 더했다가 뭐예요? 합병. 나눈다. 나눈다는 뭐예요? 분할.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자,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으면 여기를 줍시다. 바꾼다. 바꾼다는 뭐예요? 네. 바꾼다는 교환입니다. 교환. 토지에는 건축하는 땅은 대지고, 농사 짓는 땅은 농지고, 바라보는 땅은 임야고. 자, 대지다. 쓰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농지다. 농사 짓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해야 되는지요? 해야죠. 임야. 바라본다. 바라보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환지라는 것은 대지하고 농지 두 군데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농지 경지 정리합니까? 신도시 만듭니까? 신도시는 대지가 맞아요? 농지가 맞아요? 대지.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 증진 이 말이 나오면 환지. 쓸모없는 땅을 쓸모없게 바꾼다는 얘기요. 그게 환지, 환지. 두 번째, 토지에 합병에 합, 분할에 분, 바꾼다에 교환.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토지의 교환. 이렇게 읽어, 이렇게. 교환, 그다음에 뭐라고? 분합. 토지의 교환분합. 그것은 토지를 합하고 나누고 바꾼다니까. 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얘기고. 세 번째, 땅 가격이 지가가 높으면 수용 사용이 안 될까? 수용 사용이 안 될까? 그것은 보상 방법을 보면 말이야.
우리나라는 보상 방법이 원칙은 사전 보상, 현금 보상. 이게 우리나라 보상의 원칙입니다. 미리. 미리 그 말은 땅 뺏어오기 전에 먼저 뭐 준다? 현금 준다. 시가가 높은 지역을 갖다 수용 사용하려면 공사하려고 모아둔 돈이 먼저 뭐로 다 간다? 보상금으로 다 가면은 공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환지 방식을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시가가 높은 뭐가 맞다고? 환지가. 첫 번째, 대지로서 효용된지 그러면 환지. 두 번째, 토지에 교환 분할 그러면 환지. 세 번째, 지가 높다 그러면 환지. 집단적인 조성 공급 그 말에 나오면 수용 사용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 환지 방식 줄겠습니다. 1번 대지로서 효용된지 그 말이 땅 나오면 너 환지. 공공시의 정비에서 또 줄겠고 토지의 교환 분할 그 말에 나오면 환지. 2번 가서 2번 더지반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체크합시다. 지가가 인근 단지에서 현저히 높다. 그러면 환지. 일단 그 구분하는 게 처음 문제. 그 구분해주고 277페이지 사업방식 변경은 X고 순환 개발 방식은 X고 278페이지 X고 279페이지 5번도 X고 그러면 4번 수용사입니다. 수용사요. 자 1번 수용사인데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누가 수용한다고요? 시행자가. 작년 시험 문제가 지정권자는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왜 필요하냐고? 시행자가 필요하지.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공익사업 3개 배웠어요. 3개 말해봐요. 하나. 공익사업 세 가지. 오늘 또 몇 번 얘기했다고. 공익사업 세 개 배웠어요. 하나. 아니, 무슨 사업이 공익사업이냐고. 도로, 공원, 학교. 다 그 공익사업이요. 그걸 갖다 한마디로 뭐라 간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둘. 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셋. 정비 사업. 그 세 가지가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계획 사업. 공익, 공익. 도시계획이니까 공익.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은 수용, 수용, 수용. 이 말이 나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정비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이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시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익이지, 공익. 그러니까 필요하면, 시설 사업하다 필요하면, 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면, 정비 사업하다 필요하면, 전부 다 수용이 나온다고, 수용이. 그래서 1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2번 수용의 동의인데 거기에 4번 수용사항 위에다 써놔요. 크게 써놔요. 뭐라고? 조합은 제외. 하여튼 수용사용방식에서 절대 조합 넣으면 안 돼요. 조합은 수용사용방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용사용방식에서는 절대 조합은 안 됨. 기억하시고 2번 수용동의인데 수용동의인데 봅시다. 원주에다 이렇게 도로 설치합시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원주시장이. 원주시장이 하는데 이거 현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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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원주시장이 현대를 뭐라고? 시행자라고 지정하고 고시해주면 현대가 할 수 있어요. 현대가 시장님 시세 내가 할 테니까 오케이 네 하고 싶냐? 하고 싶어요. 현대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 이 안에 있는 이 토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필요하면 이 토지 뭐 해야 돼요? 취득해야지. 협의 매수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협의 매수해야지. 협의 매수 하다 안 되면 어쩐다고? 수용한다고. 처음부터 수용권 주면 얘가 협의 매수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쩌라? 너 최대한 협의 매수해라. 최대한 협의 매수해라. 법에서 이렇게 말하면 최대한이 얼마냐고. 최대한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협의 매수. 최대가 면적 얼마고 3분의 2. 소유 협의 매수하고 총설마 2분의 1 동의 받아라. 이 조건을 갖춰면 어쩐다고? 시행자로 지정해 줄게.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민간 시행자 뭐를 막는다? 수용권 남용을 막는다. 어디에서? 도시계 시설사.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야지. 도시개발 사업도 똑같은 도시계 사업이니까. 민간이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민간이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등이받는다. 그럼 우리는 또 죽으라고 또 보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런 거 백날 암기해봤자 우리는 여기 보지만 출제위원은 여기 안 보고 어디 본다?
민간 시행작 여기 본다고 민간 시행작 여기서 함정은 숫자가 함정이 아니고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민간 시행작 그 문제만 나왔다 그럼 누가 토지택 공사가 수용 방식 하려면 작년 시험에는 뭐라고 작년 시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려면 걔들은 공공이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공공이 누구라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들은 이 조건을 안 쓴다고 걔들 뺀 나머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나머지가 아니고 걔들이 나와서 틀린다고 걔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 수입을 동의받는다 그런 중요고 넘겨보면 2번 안 중요하고 큰 2번입니다. 큰 2번에 1번인데 큰 2번에 1번인데 작년에 완전 문제가 작년 문제 이게 나옵니다.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이 법은 뭐고 저법은 뭐라고?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규정 준용한다. 이 법은 뭐고 저법은 뭐다? 아니 뭐뭐 아까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규정 준용한다 저법이 뭐고 일반법이고 이 법이 뭐고 특별법이고 우리나라 수용사항에서는 뭐가 일반법이고 공치법이 일반법이고 개발법은 특별법이고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조합도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뭐라고 비영리, 얘가 비영리라고, 비영리 사단법은요, 아까 영리법이나 일반법은 상법이고, 비영리는 민법이고, 그러니까 민법 나온다고. 근데 작년 문제가 뭐라 나왔냐?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가야지. 일반법하고 공치법. 근데 토정법 이런 건 작년 시험 문제가.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토정법 중요한다. 무슨 토정법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무슨 법이지? 공치법이지. 아까 그거 했잖아요. 이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라고 어디에 자세히 있느냐고 국계법. 그러니까 국계법을 따라가야지. 모든 절차가 있는 법 그게 일반법 거기를 따르라고. 그래서 수용사항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상식의 상식 공치법 준용 2번 사업 인정고시 얘는 상식이 아니고 준용 암기해야 돼요. 자, 공치법을 준용했어서 수용사항 대사항에 따른 책값이다.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를 공치법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로 본다. 6월달에 무슨 의미인가? 6월달에. 지금 해봤자 암기밖에 안 돼. 6월달에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봐요. 하여튼 지금 암기하고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고시의 원래 뜻은 뭐예요? 사업 인정의 본 뜻은? 참 뜻은? 쉽게 말해서 그럼 쉽게 참뜻 말고 쉽게 말해서 사업 인정이 뭐예요? 수용허가라니까 수용허가 사업 인정은 수용허가 본래 뜻은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 공익사업 정확한 뜻은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다고 국장이 그래 이 사업은 공익사업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줘야 수용할 수 있다고 말뜻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사업 인정은 수용허가다. 수용허가 간단하게.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뭐 받은 걸 보고 수용허가 받은 걸 보고 그때부터 수용이 된다. 이런 얘기.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첨정 가면 세부 목록 고시가 실시계획의 고시 이렇게 바꿔놓으면 열에 9명은 속는다. 열에 9명은. 공부 좀 많이 할 사람들은 100% 속는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 속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중요 표시 딱 하고 암기하고 재결 신청은 재결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재결 신청은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치법은 몇 년 내 하라고 했는데 1년 내 하는데 여기서는 1년 쓰지 말고 공치법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2주 대책인데 시행자는 공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개발 사업 시행이란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해야 된다. 이주제 출발. 이 도시개발법이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인데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주 대책은 우리나라 이주 대책이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이주 대책이 보상이라고. 보상에 대한 일반법 무슨 법이라고? 공치법. 공치법.
보상에 대한 일반 무슨 법이다? 공치법이다. 누군가 한 사람은 공치법 공부해야 된다고. 솔직히 취미가 뭐예요? 본인의 취미는? 잠자기. 그 옆에는? 혹시 취미가 나는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있어요? 취미가 공부하는 거? 없어요? 자격증만 막 스물 몇 개 딴 사람도 있거든요. 취미가 자격증 따기니까. 중개사 시험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증을 스물 몇 개 따가지고 이것도 금방 따, 이것도 따놓고 저것도 따놓고 변호사 자격증도 따놓고 간평도 따놓고 취미가 공부하는 거니까 간혹 가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혹시 우리 이 안에 취미가 공부? 취미가 공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거를 시켜야 돼, 이거를. 공치법 다른 공부하지 말고 공치법 공부를 해야 공치법 백날 이 공부한 것보다도 이거 공부하는 게 돈 벌기는 훨씬 빨라요. 이거를 공부해야 이주대책 아까 말했지 이주대책에서 합격하고 나오면 합격하고 우리가 딱 오픈해 있으면 옆에 아는 중개하는 사람이 소장님 이택 있나요? 혹시 이택 나온 거 있어요? 이택이 뭐예요? 생택 나온 거 있어요? 이거 말기도 못 알면 생탁 저 밑에 나오는 막걸리 생탁이거든 생탁 밑에 동네 가면 경상도 가면 생탁에서 무슨 생탁일까 유명하다고 그게 생탁이요? 생탁? 이택이 있어요? 생택이 있어요? 협택이 있어요? 이랬을 때 말기도 못 알아본다 이런 내용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를 갖다가 여기서 보상할 때 뭐로 보상하냐 이런 게 전부 다 보상 이택이 뭐라고요? 예, 이주자 택지 생택은? 예, 생활용지 택지 협택은? 협의 양도 택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쓴다고 밖에 나가면 이주자 택지 이렇게 안 쓴다고 개발행위 허가? 그러고 말하면 촌티 넣는다 했어요 그냥 행위 허가? 항상 개발할 말을 빼놓고 말은 빼놓고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걸 알아야 되고 지역주택조합을 뭐라고 쓴다고요? 네, 밖에 나가면 지주택, 그러니까 지주택, 지주택, 지주택. 이주자 택지는 이것은 주택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거주한 자들에 대한 이주자 택지 주는데 이것은 뭐를 주냐? 점포 겸용 택지다. 점포 겸용 택지. 생활용지, 이거는 생택은 생활용지 택지는 거기에서 글자 그대로 나는 뭐 했다? 생활했다. 농사를 짓든, 개를 키웠든, 소를 키웠든, 양봉을 했든, 그런 사람한테는 생활은 해야 되니까, 영업해야지. 그래서 얘는 뭘 준다? 상가. 상가 택지, 상가. 상가 설정 택지. 그리고 협택 얘는 거기에서 땅 가지고 있는데 얘는 주택이 없는 땅. 이걸 갖다 넘긴 사람들한테는 이 협택은, 협의양도 택지는 주로 뭐냐면 단독주택용지야. 단독주택용지. 그러니까 뭐가 좋냐 그러면 이택 딱지하고 생택 딱지가 좋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피가 엄청나게 붙는다고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에도 나는 우리 그게 옛날에 뭐 공부하는 게 취미다 그러고 책 보는 게 취미고 할머니가 하실래요? 좀 연세는 있지만 공부하는 게 취미 같은데 누군가 한 사람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주구장창 이 부분만 보상 방법만 배우면 보상 방법 일반인들은 이걸 주게 되면 이게 보통 이게 다른 사람의 70%를 주고 그러니까 남들은 100원에 받는다 그러면 70을 받는다고 70을 받는데 이게 피가 또 엄청 형성된다고 문제는 자 원가에 몇 프로 받는다 그러면 70% 그러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70이 맞아 이것만 따진다고 이것만 따진다고 원가가 얼마인데? 100원인데 얼마 받는다? 70 받는다 그럼 이게 맞는가 이거 보는데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이 원가 100원이 맞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00원이냐 이 100원에는 무슨 이렇게 들어갔다 시행돼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무슨 얘기야 얘 빼야지 이거 해야지 100원이 아니고 70원이네 그럼 나는 얼마 받아야지 49원 이렇게 따진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공치법 공부를 해야 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모임하면서 임원 선출할 때 그래서 항상 임원을 잘 뽑고 임원을 누군가는 회장 할래요?
안 할래요? 그러면 부회장 할래요? 총무 할래요? 뭐 할래요? 그냥 회원 할래요, 회원? 안 해요. 하여튼, 거기서 이런 모임을 토론 좀잘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토지상환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은 땅으로 돌려준 채권, 무슨 얘기냐? 땅 뺏어오면서 미리 뭐 줘야 되는데, 현금 줘야 되는데, 공사 끝난 다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내가 땅이나 건물을 줄게요. 토지소유자가 싫어. 그럼 지금 줘야 되는 거요. 소유자가 오케이.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줄게라고 증표를 만들는데 그걸 보고 토지상환채권. 그래서 발행주체 시행자는 1번 가지고 아직까지 답 한 번도 안 냈어요. 1번은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근데 한 번도 안 냈는데 그 시행자에서 조합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수용 방식이니까 절대 조합은 나오지 마라.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득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로 조성된 토지, 건물을 상환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 빼고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알고. 2번, 민간 시행자의 지급 보증. 보증, 뭡니까? 부도, 민간이니까.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간이 하면 뭐하니까 망할 수가 있으니까 지급 보증 받으라고 현장 딱 갔어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민간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생각 잘 해보고.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OX? 오 그래야지. 배운대로 오 그래야지. 오 해놓고 실제 시험에서 그러고 나오면 들고 쫓아가야지. 법조문에 민간 시행자의 말이 어딨냐고. 그건 우리끼리 한 말이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빨리 이해하려고 뭐라고. 민간. 그 말은 우리끼리 맞는 거 우리끼리. 책 쓴 사람도 있게 쓰면 안 되는 거 지금. 민간 시행자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니여. 우리끼리 쉽게 하려고 만든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민간 시행자 그런 말을 못 쓴다고. 뭘 쓰는가? 토지 소유자. 아까 1, 2, 3, 4 빼고 다 민간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써줘야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중에 하나 쓰려면 이게 지문이 엄청 길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행자 다시 가봐요. 시행자 다시 가면 문제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시행자가 아까 몇 페이지 썼나요? 257페이지. 257페이지 보면 자 밑에 민간 시행자 있죠? 자 5번이 뭐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5번은 토지소유자죠. 넘겨보면 6번은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그 글자는 이 책 쓴 사람이 쓰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법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토지소유자가 가로딱치고 공유수면 관리인 매립한 법률에 따라 면회받는 자를 해당 공유수면 소유한 자를 보고 공유수면 토지로 본다. 가 도시개발 위해서 설립한 조합. 그 말을 전부 써야 된다고 그 말을. 7번을 쓰고 싶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내에서 수도권 외주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 내의 사업기관 등 대리인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문이 어쩌냐고? 길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민간이 안 나오고 공공이 나온다고. 공공이. 공공은 짧다고.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공사가, 지방공사가 꼭 걔들이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나온다고. 법조항에 없는 걸 갖다가 그런 용어는 쓸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 그래서 281페이지 보면 민간 시행자의 지급 보증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고 나올 때는 100% 공공이 나옵니다. 민간 나오면 지문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공사가, 지방공사가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물어본다. 걔들은 안 받는다. 발행 규모는 앞뒤만 싹 대고 숫자만 잡아 숫자.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상환채권이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주죠. 토지나 건물로 주는 게 2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현찰이 2분의 1 나가야 되고 땅 건물은 2분의 1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한 토지 건축물이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발행토지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물에 2분의 1은 초과하지 말라고. 자,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이제 발행계획 만들어 승인받는데 누구 승인받습니까? 개발법서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그럼 결론은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받고
밑에 발행 방법에서 채권의 발행 방법에서 박스 안에 1번 X, 2번 2번의 기억 중요네. 채권의 이유로 보지 말고 말로 합시다. 누가 정한다? 모든 채권의 이자로 발행자가 정한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도 신경 써야 돼요.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물어보니까 이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기명. 기명 무슨 얘기요? 이름 이름. 채권에 누구 소유자 이름이 나타난다. 이랬어요. 증권번호 1번 얘는 갑돌이 갑돌이. 뒷면 보면 갑의 주소가 쫙. 그러면 발행회사 가게 되면 회사에는 뭐가 있다? 원부, 대장이 있으니까 증권, 번호, 성명, 주소, 1번, 갑 쫙 해가지고 항상 둘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데 이제 3번의 기억이죠. 채권을 이전할 때. 이전된다, 안 된다? 그것부터. 이전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전된다. 그것도 잘 물어봐요. 토지상환 채권하고 비슷한 게 주택상환사채예요.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에 있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돌려준 사채인데 주택상환사채는 이전이 안 돼요.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이 돼요. 양도가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할게요.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갑이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을. 을은 들고 있어봤자 명칭이 갑으로 나오니까 자기 거로 권리 주장이 안 돼요. 빨리 발행해서 가서 1번은 내 거예요. 내 주소요. 바꿔놓고 여기도 을이고 여기도 을 주소 바꿔놓고 이렇게 해야 내 거라고 권리 주장이 된다고. 그게 기억이고 니은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때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을이 이제 이거 1번 주인은 누구라고 소유자는 을이라. 을. 을이 돈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병한테 가가지고 질권 뭐 했다? 담보 담보. 담보로 맡기고 어쩐다고? 돈 빌려왔다고. 이 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들고 있어요? 병이 들고 있어요. 들고 있지만 누구 거요? 을 거죠. 훔쳐온 건지 담보 받은 건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담보 받았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빨리 발행회사 가면 원부에 떴든다고 1번의 질권자는 누구다? 병이다. 병의 주소는 여기다. 여기에다가 질권 설정 됐음, 담보 제공 됐음 그런 표시를 해둬야 그래야 얘도 대항력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이 그 얘기요. 채권을 질권 목적 그 말은 담보 제공. 질권자는 성명과 주소가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 대항 못하고 발행자는 질권 설정되면 채권에다 질권 설정됐다는 표시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잠시 쉬고 합시다.